자리엇 경례.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한국가요방송 2022년도 송년의 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실 우리 MC님은 송민화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국가요방송이 송년의 밤을 오늘 이번 이제 세 번째 네. 마지막 엔딩 송년의 네. 밤이 되겠습니다. 저번 11월 12일 날 송년의 밤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월 17일 날 또 했고요. 네. 예. 그리고 2022년도 오늘 마지막. 그렇죠. 예, 31일 오늘이 지나면 23년입니다. 예, 예. 이렇게 세 번씩 송년의 밤을 하는 방송국이 있나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아, 우리 한국가요방송이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송년의 밤을 보통 보면은 방송국에서 한 분하고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서운하지. 그렇죠. 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네. 이제 오늘 더 이상 안 되네.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우리 인기 가수들이 또 전국에서 오고 지금 오늘 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실 가수님들 모시고 우리 송민화 MC님하고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종일관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 진심으로 감사드. 올해 이제 마무리하는 날인데 그렇죠? 네, 엔딩 그렇습니다. 때인데, 모든 걸 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신년도 내년은 개면년입니다. 토끼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고. 또 못 다 이룬 거 다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기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 날이죠. 이제 모실 가수는요, 우리 가수님은 저희 한국 가요 방송의 촬영 감독님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너무너무 현모양처세요. 아리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모시겠습니다. 조맹선 가수님의 봄을 1호 이어서 드릴 노래는 여행을 떠나봐요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 방송을 찾아주신 가수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